안녕하십니까? 네, 꽃의 흔적도 보이고요. 여기 지금 마른 줄기들이 많이 보입니다. 잎과 줄기가 다 말랐습니다. 이 식물이 칼로리는 적고요. 유익 성분이 풍부해서 요즘 건강 식재료나 약재로 인기가 있는 돼지 감자입니다. 요즘 뿌리 캐기 가장 좋을 때입니다.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네, 뿌리가 좀 나왔습니다. 감자 같기도 한데요. 못생겼다고 해서 뚱딴지란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뚱 맞다는 뜻입니다. 한방에서 약재명을 구구 또는 전해라 하고요. 맛이 달고 찬 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네, 늦가을부터 이른봄까지 캐서 이용할 수 있고요. 생으로 먹으면 달짝지근합니다. 아삭아삭 식감이 좋고요. 개운합니다. 믹서기에 갈아 먹어도 좋고 깍두기 같은 것을 만들어 먹어도 맛있습니다. 네, 이 뚱딴지가 크게 알려지게 된 것은 풍부하게 함유된 이눌린 성분 때문입니다. 비슷한 감자의 70에서 80배가 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인 이눌린은 소화되지 않고 바로 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혈액 속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높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췌장의 기능을 돕기 때문에 당뇨에 아주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요. 혈액순환을 좋게 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을 예방, 치료합니다. 이 뚱딴지는 또한 꾸준히 먹으면 뼈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중장년의 무릎 관절이나 골다공증을 예방하고요.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피부를 젊게 해주는 효능이 있고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에 좋고, 체내 중금속을 배출시킵니다. 네, 또한 칼로리가 적고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이눌린 성분이 췌장 기능을 강화해주고요. 체지방 분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성지방 감소에 탁월합니다. 네, 꾸준히 차로만 마셔도 비만 개선에 효과가 있고요. 정자 생성을 돕고 담즙의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네, 깍두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고요. 보통은 썰어 말려서 볶아서 이용합니다. 말리면 이눌린 성분이 더 늘어납니다. 말려서 팬에 볶아 차로 마시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진액을 내거나 분말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오늘 건강에 좋은 뚱딴지, 돼지감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